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남구 대명동입니다. 오늘 건물은 대구 전 지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건물 중 가장 저렴한 매물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도 먼저 살펴보시면 오늘 건물은 안지랑역과 대명역 중간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안지랑로 대로변에서 90m 거리로 들어오는 접근성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주변으로 앞산 카페 거리, 앞산 맞둘레길, 안지랑 곱창골 목이 인접해 있어 젊은 층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곳이고요. 또 초등학교와 대형마트, 재래시장을 끼고 있어 가족 단위로도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안지랑역은 향후 4호선이 지나는 곳으로 더블 역세권이 되는 곳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건물은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에서 남쪽으로는 또 앞산 순환도로가 있어 교통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요즘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서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번 달에 한 번 더 원자재 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보면 아파트처럼 가격이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에 맞추어 꾸준히 오르는 추세입니다. 땅값이 꾸준히 오르고 건축비 역시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오는 건물들은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은 내가 사고자 할 때 가장 싸다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오는 건물 역시 그런 건물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는 건물은 엘리베이터 있는 신축 건물들 중에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으니까 서둘러서 구경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는 건물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주차여섯대와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각각 원룸 두 가구와 쓰리룸 한 가구씩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8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주인세대 복층으로 구성되어 가족 구성은 많은 분들도 사용 가능한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은 가구 수가 많지 않아 관리하기에도 손쉬운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 이동을 해 있는데요. 지도로 설명을 드렸지만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조금만 내려가시게 되면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명로가 바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조금만 올라가시게 되면 앞산 순환도로를 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하기에도 좋고요. 또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또 통행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동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 보면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죠. 오늘 집에서 버스 승강장까지는 도보로 1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 하얀색 건물 있죠. 이 건물도 몇 년 전 저희 사무실에서 매매를 하고 저희 직원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실 없이 임대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도 또 저희들이 매매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공실이 없기로 또 그리고 살기 좋기로 유명한 동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 6동 9동은 대명동 중에서도 살기 좋기로 소문나 있는 동네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으로 초등학교 그리고 대형마트 그리고 재래시장 등등 수많은 관공서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동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살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초반부에 시작했던 안지랑로 대로변에서 이렇게 골목길을 따라 들어오게 되면은 1분이면 충분하고요. 바로 우측에 노란색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은 약 2년 전에 사용 승인 나기 전에 촬영을 한번 했었던 물건이에요. 하지만 다시 나오게 된 이유는 매매 금액의 변동 때문입니다. 최초 매매 호가가 15억에 나와 있었으나 지금 현재 2억을 다운해서 13억에 나와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팩트 체크부터 해드릴게요. 오늘 건물의 팩트는 원가 이하 급매물입니다. 2021년도 토지 비용을 5억 6천에 매입을 하고 건축 비용, 건축 실면적 140평 곱하기 평당 550만 원만 계산을 해봐도 원가가 13억 3천만 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 최초 매매 금액 15억에서 2억 다운하여 13억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확실한 원가 이하로 처분하는 건물이니까 이 기회에 건물주가 되어 보시길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전면 보시면 노란색 벤자민 대리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1층 부분에는 또 롱브릭 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보면 우측편 그리고 좌측 그리고 후면부 쪽에는 또 그래뉼 공법으로 앞에 대리석과 잘 어울리게끔 같은 색상의 노란색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에 도로는 남쪽으로 6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집 들어가는 자도가 우측으로 이렇게 2m 자도로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m, 2m 코너를 접하고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주차장 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주차장 바닥에 보시면 골목길과 주차장 경계에는 경계석을 이렇게 대리석으로 해서 주차장 깨짐 현상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차장 바닥은 인도 블럭을 이렇게 깔아놓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청구에는 SMC 불연제 소재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청구 밑으로 또 에어컨 실외기들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청구 밑으로 나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옥상과 테라스 공간이 별도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차장 뒤편으로 이동해 보면 뒤에 후면부 쪽에도 제가 한번 비춰봐 드릴게요. 후면부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뉼 공법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또 도시가스 밸브가 이렇게 다 열려져 있죠. 그만큼 공실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현관 안으로 이동해서 복도 내부 모습과 앞전 영상을 또 찍어놓은 주인 세대 영상이 있습니다. 끝까지 다 같이 함께 영상에 또 담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많은 CCTV 8채널로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면은 세자분들 택배 받기 편리하게 무인 택배 보관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한 가구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 1층에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우측으로 금단색의 멋으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 청구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또 목재를 사용해서 인테리어 효과 극대화시 변화하는 점 확인이 가능하고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저는 또 4층부터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또 층층과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전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 영상을 한번 촬영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주인세대 세입자분이 보증금 1억에 70만원 이렇게 임대가 완료되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세대는 앞전 영상으로 대체해 드리도록 하고요.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우측으로 이렇게 주인세대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전 영상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주인세대 현관문 열고 들었으면 왼쪽으로 보시면은 3칸짜리 화이트톤의 신발장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발장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와 엘리베이터를 미리 부를 수 있도록 집안에서 미리 부를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버튼까지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 아직까지 3연동 중문이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곧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연동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왼쪽에 첫 번째 가족 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 욕실 쪽에 보시면은 화이트톤의 깔끔한 마블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재값도 안 아끼는 게 보시는 것처럼 세면대와 변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고가의 제품 사용을 잘 해놓았고요. 세면대 바로 위로는 화장실 용품 올려서 쓸 수 있도록 젠다이도 굉장히 잘 해놓았습니다. 왼쪽으로 깔끔한 수건함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세면대 위로 거울 조명까지 들어오는 거울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세면대와 샤워부스 중간에는 단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면대까지는 근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장실 바로 옆으로 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거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거실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과 조망권이 미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창호 앞으로 제가 다가가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대구 대표 합산이 바로 그림같이 펼쳐져 있습니다. 앞에 막히는 건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망권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창호는 KCC 창호 고가의 제품 사용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쪽으로 보시면은 기역자, 반대 기역자 형태처럼 보시는 것처럼 목 작업을 해서 또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구성을 잘 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트홀 쪽에는 보시면은 1200, 600 타일로 굉장히 고가의 타일 아트홀 쪽에 구성을 잘 해놓았고요. 그리고 바로 거실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오늘 건물 안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안방도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안방 창호도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 보는 조망권도 정말 멋진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산 전망이 펀히 다 보이는 그런 조망권을 가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안방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목 작업을 해서 그 밑으로 에어컨
구성을 잘 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우측으로 보시면은 붙박이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붙박이장 바로 앞에는 또 내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욕실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가족 욕실과 동일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놓았어요. 샤워부스까지 되어 있고요. 깔끔한 화장실이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복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층 계단 올라가는 밑에 남는 공간을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설치를 잘 해놓았습니다. 이 공간 쓰임새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시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거실 바로 맞은편에 보시는 것처럼 디귿자 형태의 오늘 주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후드 쪽에는 상부장이 없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상부장 없이 깔끔하게 구성을 잘 해놓았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왼쪽에는 또 상부장을 구성을 잘 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중간에 보시면은 싱크볼, 굉장히 넓은 싱크볼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인덕션, 3구짜리 인덕션, 그리고 바로 위에 멋스러운 후드, 그리고 인덕션 바로 밑으로 식기 세척기가 옵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바로 보시면은 상부장이 없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는 화이트톤에 펄드가 있는 굉장히 깔끔한 타일로 구성을 잘 해놓았습니다.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디귿자 형태의 맞은편에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공사 마무리가 덜 되었는데요. 이 공간에 냉장고장을 설치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콘센트 미리 두 개를 뽑아 놓고 있고요. 여기에 옵션으로 비스포크 냉장고가 옵션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보시는 것처럼 다용도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일러실 겸 세탁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보일러실 겸 세탁실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오늘 건물 테라스 공간이 있는 곳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문은 테라스는 제가 좀 이따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안방이 있고요. 우측에는 두 번째 방이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은 오늘 건물 복층이라고 말씀드렸듯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층도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역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전체 시스템 에어컨은 LG 힐센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방도 작지 않은 방으로 가족 구성은 많은 분들도 들어오셔서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라스 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차장 창고 쪽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다 매립이 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전체 주인 세대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방마다. 그래서 이곳에 에어컨 실외기 한 대는 이제 이곳에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북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대구 83타워가 훤히 잘 보이고요. 이 공간에 조망권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공간 가족분들과 이 공간에 삼겹살 파티라든지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싱크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해서 여기에 바로 밖으로 가지고 오는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간 가족분들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군데군데 보시는 것처럼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삼연동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청고 쪽에는 또 목작업을 해서 굉장히 이쁜 등까지 이렇게 구성을 잘 해놓았고요. 전체적으로 거실 쪽에 하고 주방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3인치 굉장히 여러 개의 LED 등을 사용해서 굉장히 환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주인 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복층 올라가는 공간도 왼쪽과 우측 벽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정말 좋고요. 올라오는 경사도도 굉장히 완만하기 때문에 어린 애기들도 뭐 오르락내리락하기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창고 쪽에 센스 등이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 제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위쪽으로 센서 등을 하나 더 달면 굉장히 밝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올라서면은 우측으로 문이 하나 있죠. 이 공간에 보시는 것처럼 창호까지 빠져 있고 이 공간도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었어요. 앞에 공간하고 뒤에 공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왼쪽에 보시면 또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안쪽에서 비춰드리자면 슬라이딩 도어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을 잘 해놨습니다. 공간 구성을 잘 할 수 있게끔 슬라이딩 도어 설치를 잘 해놓았습니다. 자, 이 공간 보시는 것처럼 복층 공간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가족 구성은 많은 분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공간도 이제 방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바로 앞에 여기에 문을 하나 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복층 공간에도 보시는 것처럼 KCC 창호를 전체 사용을 했고요.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조랑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 거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층고 높이도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제 키가 183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넉넉하게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키가 정말 큰 사람들도 들어와서 허리 숙이 없이 사용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또 다른 공간이 이렇게 또 마련되어 있어요. 복층 공간이 정말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남쪽으로도 창호가 빠져 있지만은 또 북쪽으로도 창호가 여러 개의 창호가 빠져 있어서 시인성도 좋고요. 그리고 인조랑은 두말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올라오면서 가운데에 통로가 있었다면 우측으로 이 공간이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 공간에는 또 밑에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붙박이장을 짜두고 애기들 서재로 이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상 공간 또 나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 옥상 단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 단층 부분에 테라스가 있고요. 옥상 부분은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복층 공간이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 공간은 요 공간이 이제 답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한 6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고요. 이 공간에도 테라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복층이라고 말씀드렸듯 복층 지붕 쪽에는 리얼 징크 판넬로 구성을 잘 해놓았습니다. 누수에 안전하게 징크 판넬로 다 감아두셨기 때문에 오늘 건물 누수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주인 세대 복층까지 옥상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단층으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또 주인 세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내려가면서 층층가 구성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단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설명 다시 드리자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왼쪽이죠. 왼쪽으로 욕실, 그리고 가운데에 거실, 우측으로 안방, 그리고 또 안방 옆으로 두 번째 방, 이렇게 단층에는 거실과 주방, 안방, 그리고 두 번째 방, 가족욕실, 내욕실, 그리고 싱크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층 부분에는 복층 부분 면적으로 따지면 약 30평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겠나, 25평, 25평 정도는 충분히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주인세대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다시 내려가면서 오늘 건물도 가구 구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인테리어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에게도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인 것 같고요. 자, 3층입니다. 3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룸 2가구에 3룸 1가구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전 영상 또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룸도 그렇고 3룸도 그렇고 구조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 걱정은 앞으로도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이렇게 복도 쪽에도 남쪽으로 상호가 빠져 있기 때문에 복도도 굉장히 하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2층인데요. 2층도 동일합니다. 3층과 베이비 동일하게 원룸 두 가구에 3룸하고 전체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전체 가구 수가 8가구로 안치하는 가구수로 운영하기에도 굉장히 손이 쉬운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점에서 오늘 건물 매매상품이네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매물 근린생활시설 1가구, 원룸 4가구, 3룸 2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면적 205.3제곱미터, 구단위로 62.1평, 건물 용면적 396.86제곱미터, 구단위로 120.05평, 사용승인 2022년 6월 22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남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내면금액 13억, 융자 6억 3천, 보증금 1억 6천, 인수금액 5억 1천, 월수입 492만원에 은행이자 315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7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 인수가 1억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대명 6동, 대명동 중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대명 6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